아니 근데 여기 무슨 아파트 단지 내 치킨집이 있다고? 어? 저긴가 보다. 있네. 여기 있어. 이거 봐. 아빠 저거 리얼이야. 로바트 리얼이야. 어? 로바트가 아니고 치킨. 어머. 어? 이거 뭐야? 아니. 아, 이건 또 뭐야? 진짜 있네. 로봇이네. 진짜 있네. 로봇이네. 아니, 우와. 진짜 로봇이네? 있어. 아니, 여기는 가짜 수가 없는 거야. 이거는 그냥. 아니, 근데 이거 저기, 여기 치킨집이. 진짜 머리 아프다. 아니, 나 여기 많이 다니는데 이거 처음 알았네, 여기를. 어떻게. 아니 근데 이거는 아 이렇게 이건 진짜잖아. 이건 진짜야. 여기는 가짜일 수가. 아니 이거는 가짜일 수가 없어. 이걸 만들었으면 진짜 대박. 미친 거지 이거를. 그치. 만들었으면 미친 거야. 이걸 뭐 어떻게. 여기 진짜네. 안녕하세요. 저는 로봇으로 튀기는 브랜드 치킨을 운영하고 있는 대표 김지영입니다. 주문을 받고 절단이 된 탁을 넣어준다까지는 사람이 하고 나머지는 로봇이 튀겨서 여기 갖다 주면은 그 양념 부분은 사람이 하고 있습니다. 직접 이제 눈으로 보고 일정하게 로봇이 딱딱딱 만들어주는 그런 음식을 먹을 수가 있게 되고. 식스센스 여러분, 이곳은 진짜일까요? 이걸 어떻게 만들어, 이거 그러니까, 우리가? 절대 못 만들어. 저거 한번 봐야지. 이건 진짜다. 여기 쓴 여기 있네. 아, 어머, 엄청 여기 미끌미끌, 엄청 미끌미끌해. 엄청 여기 미끌미끌, 엄청 미끌미끌해. 그래요. 여기를 하는 데 맞다. 아 근데 이거 가짜로 만들려면 밑에다 기름 뿌릴 수도 있어요, 일부러 이렇게 하면. 근데 이걸 어떻게 가짜로 만들어, 이거를? 이걸 그냥 여기서 딱. 아, 사장님이세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아니 나는 너무 신기한 게 여기 제가 여기 근처에 살아가지고 네. 많이 왔다 갔다 하는데 이게 생긴 지가 얼마 됐어요? 이 로봇 안 들어오고는 12월 작년? 그리고 기계 아, 들어온 얼마 안 됐구나. 됐구나. 얼마 안 됐네. 네, 이렇게 됐어요. 그럼 사장님 원래 어떤 일을 하셨는지 여쭤봐도 됩니까? 이 치킨 하시는 원래는 증권사에도 다녔었고 네. 벤처 회사에 투자하는 아. 그런 거. 그럼 이것도 뭐 어떻게 뭐 본인이 하시는 뭐 벤처 회사에 관련된 로봇입니까? 아니요, 그냥 저희 회사예요. 네. 어? 회사에서 만든 브랜드예요. 로봇을 만들었다는 거? 아, 기획해서 만든. 공장에 쓰이는 로봇인데. 맞아요, 맞아요. 네, F&B에 맞게 고친 거죠. 아, 그러니까 이게 사장님이 보니까 그냥 치킨을 하시려는 게 아니고 요 로봇을 가지고 치킨 프랜차이즈를 하시려는 거죠? 예. 초기 자본이 얼마 정도 있어요? 아, 나랑 뭐 여기 투자처 알아보니? 아니, 긴장할 거 같은 거 아니야? 만드는 데는 비싸죠. 네, 팔 하나에 저희는 2천만 원 정도? 아니 근데 로봇이 튀기면 맛이 좀 다릅니까? 네? 네? 치킨 맛이 좀 달라요? 아니, 손맛이라고 하는데. 여기 사장님 아니세요? 맞아요, 네, 맞는데. 잠깐 좀 약간. 너무 이렇게 왔는데. 네? 맛이. 네, 더 맛있어요? 아니면. 사람이랑 한 거랑 똑같은. 일정한가요, 네, 맛이? 일정해야죠. 네. 로봇이니까. 전체적으로 봤을 때 여기 지금 이 배달만 그럼 가능하겠네요? 네, 배달만 가능하고 홀이 없어서 네. 그리고 테이크아웃 위주로 해요. 테이크아웃이랑 네. 보통 마리당 얼마 정도 합니까? 마리당 후라이드 기준으로 15,900원. 95,000원이요? 15,900원. 야, 95,000원에 누가 먹니? 오늘 너무 비싸게 들어가지고. 질문 있습니다. 질문 있습니다. 날카로운 척 좀 하지 마. 날카로운 척 좀 하지 마. 아, 진짜.
이거 좀 들어봐 주세요. 진짜 없는 날카로운 질문이긴 한데 이게 안에서 먹는 집도 아니고 테이크아웃 배달만 하는 곳인데 굳이 이 강남 한복판 월세 비싼 데다 이 기계를 이렇게 넣어가지고 할 이유가 있냐? 아니 이게 유지가 됩니까? 이유가 있냐? 아니 이게 유지가 됩니까 이게? 꽤 많이 팔려야 되는데 투자 비용 빼려면 하루 매출은 들쭉날쭉한데 요즘은 50에서 100 사이 왔다 갔다 하고 있어요. 많이 팔리는 그러면 많이 팔리는 건데. 요 로봇가 만들면 다 나오는데 후라이드가 얼마나 걸립니까? 탁 넣고 나서 한 15분 안 걸려요. 15분이 안 걸려요? 너무 궁금하다. 저기 여기가 이제 반죽을 하는 데고요. 여기가 반죽된 닭을 넘겨주면 얘가 튀겨요. 보고 싶어. 보고 싶어. 나는 이따 이걸 봐야 돼. 그래, 믿을 수 있어. 근데 죄송한데 왜 손목에 팥을 붙이셨어요? 운동하다가. 선생님이 튀기신 거 아니에요? 사장님이? 이렇게 손목을. 아니, 진짜 운동하다가. 네. 무슨 운동하시다가? 골프요? 네. 골프 하세요? 지난주 생각나시죠? 보드게임 사장님. 네. 내가 여기 이거 탄 거. 팔에 하얗게 안 탄 자국, 이거 뭔가요? 아, 제가 서핑을 좋아해가지고. 다른 직업이신 거야. 그러니까 약간, 그치? 네. 또. 오늘 같은 날 좀 치킨 많이 나가는 날 아닙니까? 이게 비 오고 주말. 네, 오늘 좀 기대하고 있죠. 아, 오늘은 한 몇 마리 정도? 오늘요? 이상하지? 사장님 연기야. 연기자 아니에요? 일단 봐야지 뭘 알 것 같아요. 이걸 한번 좀 사장님 보여주실 수 있겠습니까? 네, 네. 예, 예, 한번 좀 보여주세요. 네. 네. 닭, 네. 잠깐만, 일단 지금 좀 치킨이 나왔거든요? 저기 버무려진 건가? 네. 밑간만 된 것 같아요. 알고 보니 여기가 치킨 튀기는 데가 아니고 뭐. 뭐야, 자식이 아버지. 야, 지금 시작하신다. 네, 튀기는 것만 기계가 하나 봐요. 원래 그거. 움직인다. 진짜! 지금 이게 뭐야? 컴온! 컴온! 이게 진짜 컴온이야, 오빠. 어? 어? 움직인다. 진짜! 지금 이게 뭐야? 컴온! 컴온! 이게 진짜 컴온이야, 오빠. 이거 왜 이렇게 귀엽냐? 진짜. 오 마이 갓! 이거 왜 이렇게 귀엽냐? 진짜. 오 마이 갓! 나오네! 야, 신기해. 뭐야 저거? 아니야. 섞어, 제가 섞어. 아~ 와, 옆에 붙은 것도 긁네, 밀가루. 이렇게 긁어. 이거 붙은 걸 또 긁어, 제가. 미안하네. 어머, 간다, 간다. 아, 얘가 또 이제 가. 귀여워. 와, 얘가. 얘가 넣어서 여기다 넣는 것 같아요. 오 마이 갓, you're so cute. 아, 여기에. 기름 됐다. 세척을 하는구나. 수직으로 이렇게 띄는군요, 오케이. 밀가루를. 다 닦았어? 오케이. 봐봐, 안에 봐봐. 아이, 예뻐. 아니, 말리는 건가? 아, 와, 말리는 건가? 야, 이거 세척까지 하네, 제가. 근데 얘 냄새가 좋아요. 얘 뭐해, 또? 얘 뭐해? 너 뭐해? 뭐야, 얘 뭐하냐? 섞으려고. 섞어, 섞어. 기적하려고. 아, 이거 안 붓게 섞으려고? 어, 귀여워. 와. 잘한다, 울고 잘한다. 그냥 튀기면 붓거든. 어. 오, 석유. 와, 제 석유 오빠보다 낫네. 야, 대박이야. 잘 튀기네. 야, 들었다 놨다. 해. 야, 들었다 놨다. 야, 이거 너무 웃기잖아. 야, 지가 들었다 놨다 해. 정말 이게 가짜면. 야, 이거를 다 설치를 했다 그러면. 오빠가 설치했어. 오빠, 이거 우리 프로그램 때려쳐요. 프로그램 때려쳐요. 아니, 뭘 이거 만들어. 야, 넌 진짜 아이디어가 너무 좋다, 만약에 너희들. 너네가 이거 하면 돼, 지금. 근데 지금 저희가 너무 기계에 현혹돼서 그러니까 다른 걸 아예 안 보고 있어요. 다른 것도 좀 봐야지, 그지? 네. 아니, 근데 또 이거 생각해보면 얼마인지 모르겠지만 잠깐 빌릴 수 있지 않을까? 맞아요. 네, 어디 맞아요. 연구가 되고 있는 기계들을 맞아. 갖다 놓을 수도 있는 거 아니야.
장사가 갑자기 주문 10개가 들어왔을 때 한꺼번에 엄청 밀릴 것 같은 생각이 들거든요. 얘 버퍼링 있을 것 같지? 그러니까. 밀릴 때는 네. 여기 끝나면 준다. 여긴 튀기고 얘는 또 쉬게 되거든요. 들어가. 바로 또 넣으면 돼요. 여기 콜라 얼마에 팔아요? 얼마에 팔아요, 콜라? 네? 얼마에 팔아요, 콜라? 몇 밀이요? 왜 모르시지? 내가 콜라 얼마에 파냐고 물어보니까 잘 모르시네, 놀라시고. 진짜 모르는 거예요? 아, 네네네. 아, 저기 소민아, 메뉴... 아니, 콜라가 얼마인지 써있는데 콜라 가격을 모르시네요? 왜? 콜라 가격이... 사장님, 신발 나 구두가 이렇게 미끄러운데 구두를 신고 있네. 지금 막 미처 못 갈아 신었어요. 아, 원래 못 신는데요? 원래 주방화 신어요. 주방화 어디 있어요? 사장님이 약간 바지 사장 느낌. 얼마인지 모르겠지만 잠깐 빌릴 수 있잖아. 그러니까 갖다 놓을 수도 있는 거 아니야. 사장님 나이가 어떻게 돼요? 저 30대 중반이에요. 네. 30대 중반에 로봇으로 처음 닭을 튀기고 혹시 대학교 과가 어떻게 돼요? 경영학과요. 경영학. 네. 아니 나 이거 다 느끼는데 사장님이 가짜 같아. 알아, 그래. 그러니까 사장님이 가짜 같아. 어, 나도. 너무 가짜 같다. 미치겠어. 로봇이랑 전혀 관계가 없어 보이시고 이걸 처음 가지고 오신 분인데. 아, 머리 아파. 비 많이 온다. 아, 이게 어, 지금 하늘에 계신가? 내 마음 같다. 아, 이게 지금 안개 속이네. I'm so hungry. 어? 진짜? 야, 너는 진짜 늘 생각하지만 참. Really? 뜬금없다. 어, 끝났다. 진짜? 어, 됐다, 됐다, 됐다. 와. 탈탈탈은 안 하네, 탈탈탈. 형님, 저 이런 거 처음 봐서 너무 황당한데, 이렇게. 와. 아, 이렇게 해서 이제 판매를. 와. Look at this. 다 후라이드만 집었어. 자, 그러면 일단 후라이드를 한번 먹어볼게요. 네. 미주스? 맛있다. 어때, 어때? 맛있어? 응, 맛있어. 맛있어. 후라이드 정석. 딱 그 표현이 맞습니다. 배부른데 참 맛있네. 맛있지? 맛있어. 아, 어이없어. 왜 맛있는 거 맛있어? 사람이 한 거보다 나은데? 야, 이거 완벽한데? 되게 많아서 와도. 다른 건 다 진짜 사장님만 아닌 거 같아. 맛있어? 이건 가짜라고 볼 수가 없잖아. 그래, 어떻게 가짜로 봐. 양념도 맛있어? 네. 맛있어? 먹어봐. 오 마이 갓, I eat so much. 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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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 우리가 흔히 아는 그 양념이 아니네요. 이건 약간 후추야, 후추. 어, 후추 맛있어. 이건 사진인지 모르겠는데, 오빠. 이 치킨 옷이 튀김옷이 너무 일정하게 잘 튀겨진 기분 들어요, 먹는데. 아, 너무 맛있어. 난 시켜 먹겠다. 너무 맛있다니까. 오늘 세 개 중에 제일 맛있었어. 솔직히 말하면 그래. 몰라. 근데 오늘 배가 참 좋게 차네. 여러분, 이게 단순히 로봇가 치킨을 튀기면 한 번은 신기해서 와볼 수 있어. 근데 결국은 치킨은 뭐겠어요? 맛. 음식은 맛인데 후추 치킨이 그 약간 여기 주력이잖아요. 이게 맛이 있네. 너무 맛있는 거. 맛있어. Very good. 그러니까 여기는 진짜 같은 거야. 와, 그럼 나는 2번이 너무 흥분이야. 야, 그럼 이걸 어떻게 해야 되지? 와, 이거 모르겠는데. 해주세요. 우와, 봐봐. 이게 지금 여기 가짜인가 봐. 가짜 아니야, 여기? 그렇게 잘 먹으면서. 너무 맛있어. 오늘 입에 이만큼 넣어서 가짜인가 봐. 여기서 어때요? 이게 지금 2018년. 어, 회사에서 제가 새로 만든 브랜드. 네. 로봇을 만들었다고요? 딱 기획해서 만든. 내가 봤을 때는 왜냐면 이 언니한테 질문을 지금 물었을 때 몰라. 왜요?
얼마에 팔아요? 그러니까 사장이 아닐 수 있죠. 사장님. 아. 우리가 너무 잘하는 그분과 사진을 같이 찍었네요. 사장님이. 사장님이 백 선생님한테 자문을 구했어요. 여기가 어디서가 중요하잖아. 백 선생님을 우연히 만났을 수도 있고. 야, 내가 마지막으로 다시 한번 둘러봐야겠다. 진짜 여기 주인 맞으세요? 주... 아니 가게는 진짜 같은데 두 분이 너무 아 미치겠네 이거. 가짜지 이거. 너무 헷갈리잖아. 너 어떡하니 이거. 진짜. 야 이런 게 진짜다 또 근데. 오빠 사이즈를 봐봐요. 이렇게 우와. 제작진이 이렇게까지는 못해. 이거 너무 커. 이거를 다 만들었다고? 야 이렇게 길바닥에 있다고? 아니 여긴 근데 너무 길바닥인데. 여기 누가 알고 와. 현수막이야? 진짜 이제 심리전이다. 현수막이야? 현수막인데 오픈이래요. 여기 오픈한 지 얼마 안 됐나 봐요. 아우 진짜 미치겠네. 너무 새 거지 않아요? 아니 이거 가봐야 돼. 가봐. 가보는데. 뭐야 진짜 같은데? 어? 진짜 같은데? 우와. 우와 이거. 왜 이렇게 커? 우와. 오마이갓. 사이즈를 저렇게 만든다고? 아우 나 미치겠네 여기 뭐야. 음식이 이렇게 레일로 오는 거 아닐까? 확실하게 말해줄 거는 되게 여기가 외국 느낌이 나. 여기는 사장님이 없는 건가? 이렇게 제작진이 이렇게까지는 못해. 버거집이야 버거집. 버거집이네. 사장님이 안 계시는 거야? 저게 없네. 이거 그거야. 이거 그 있잖아 무인 무인. 그렇죠 사장님이 안 계신 거 아, 무인 주문. 그러니까 이게 약간 그 언택트잖아. 이거 형 저번에 옛날에 그 그런 거네 형 그 그 치킨 그 로봇 치킨. 아 로봇 치킨. 우와. 어 냄새가. 야 냄새가 제대로인데? 그러니까요. 어 뭐야 여기. 타고 내려오는 거네 이렇게 여기서. 우와. 위에까지 올라가봐도 됩니까? 아 올라가도 돼요? 어, 작업하시는 곳이구나. 안녕하세요. 아, 잠깐 둘러보겠습니다. 네네. 의심을 해야 돼서 저희가 기본적으로. 어 이거 만든 건가? 아 근데 이거 만들기에는 너무 규모가. 아 여기서 이렇게 내려보내시는 거예요? 아 이건 뭐예요? 거기 이제 담아서 냄비에 이제 세팅하고 담아서 내려보내는 거예요. 아 얘를 이렇게. 네. 어, 근데 이거 좀 신기하다, 여기. 야, 신기하긴 하네. 근데 너가... 이런 것도 있네, 어, 디테일. 그거는 다 있어. 아니, 다 어디 베이비 거는 다 있어. 이제... 약간 그 언택트잖아. 아, 너무 새 건. 어? 야, 이거 지금 페인트 냄새가 안 끝나. 그랜드 오프닝이래잖아요, 그랜드 오프닝. 아, 그래? 아, 근데 위치가 너무. 아, 나 2번이 아니라고 생각하고 왔는데. 아, 너무. 어. 너무 새 거지 않아요? 근데 이것도 생각해보면은 이걸 우리 제작진이 이렇게 해서 아이디어를 해서 제작을 했다라는 건 이것도 대단하지. 가짜라면 나 줘. 내가 할게. 진짜 와 이거 어떡하지? 야 근데 또 보니까 되게 맛있어 보이지 않냐? 나 햄버거 먹고 싶어. 먹고 싶어. 이따 메뉴 저는 햄버거 전문가라서요. 어. 제가 알려드릴게요.
앉아, 앉아. Have a seat. 아, 여기 우다이다, 이쪽이. 근데 여기 좀 진짜 생소하고 신기하다. 여기 너무 신기하다. 아니, 근데 여기 신기하다. 진짜. 근데 나는 지금 너무 헷갈리는 게 그랜드 오프닝이라고 써있잖아요. 이 막 열었다는 거야. 그러니까 우리가 맨날 보잖아. 페인트 말랐는지 안 말랐는지. 근데 그게 상관이 없는 거지. 없는 거지, 지금. 근데 이게 좀 우리가 제작진이 했다고 하기에는 그러니까. 너무 우리우리하게. 아, 그치, 이렇게 우리. 아니, 이렇게 우리우리하게. 와, 나 이거 만약에 제작진이 이거 가짜로 만들었으면 이 대박이야. 근데 할 수 있다고 생각해요. 이거 감자튀김이 여기 막 사방에 막 뿌려져 있는 이런 것도 가짜인가? 아니죠. 그럼 이 손님이 흘리신 거죠? 이거 감자튀김 저기 뿌려져 있어요. 오 마이 갓! 오빠 그런 거 왜 발견한 거야? 그러니까 만약에 가짜라면 일부러 그럴 수도 있어. 일단 나는 궁금한 거는 이 햄버거가 어떻게 내려오는지 보고 싶어. 오케이, 일단 사장님을 좀 모셔볼까요? 사장님, 타고 내려오세요, 이루. 타고 내려오세요. 사장님이세요? 네, 안녕하세요. 저는 수제버거집을 운영하고 있는 이빈이라고 합니다. 독일로 신혼여행을 갔었는데요. 그때 우연히 거기 놀이공원에 있는 이런 비슷한 느낌의 레스토랑을 보고 아, 내가 직접 만들어봐도 되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이렇게 창업까지 직접 하게 되었습니다. 저희 버거집은 손님께서 주문을 하시면 주방에서 음식을 완성하면 냄비에 담게 되고요. 받침대 역할을 하는 트롤리에 얹게 됩니다. 그러면 그 트롤리가 레일을 잡고 따라서 별도의 윤활유나 이런 장치 없이 미끄러져서 배송이 되는 방식입니다. 어린 아이들이 있는 어머님들, 젊은 데이트하시는 연인들이 오셔서 데이트 코스로 식사를 하시기도 하고 이제 SNS에 많이 사진이나 영상을 올려주시면은 그걸 보고 또 찾아오시는 분들이 최근에는 좀 생겨나고 있는 추세입니다. 제가 햄버거를 굉장히 좋아하고요. 배송되는 과정에서 음식이 흔들릴 수도 있기 때문에 소포장이 가능한 음식이어야지만 조금 더 유리한 것 같아서 햄버거로 메뉴 선택을 하게 되었습니다. 맛있는 버거를 아무래도 만들기 위해서 제가 직접 뭐 미국 뉴욕도 가고 한국에서도 다양한 햄버거들을 먹어보면서 레시피를 개발을 했습니다. 식스센스 여러분, 이곳은 진짜일까요? 안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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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엄청 젊으시다. 사장님이시래요, 오빠. 엄청 젊으시다. 안녕하세요. 우와. 아니, 사장님. 안녕하세요. 이게 오픈한 지 얼마 됐습니까? 아직 한 달이 좀 안 됐어요. 한 달? 네. 진짜 얼마 안 됐네. 한 달이나 됐다고? 그러니까 주문을 하면 이걸 타고 내려오는 건가요? 네, 맞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조리하시는 분들은 있지만 여기 이제 주문을 받거나 이런 것들은 다 그냥 기계로 하시고 하시는 거죠? 네, 저희 키오스크로 주문 받고 서빙도 전부 다 자동으로 내려오도록 되어 있어서 로봇! 로봇 치킨처럼! 아, 근데 그러게 너무 휑한데? 사장님, 혹시 실례가 안 되면 전에는 어떤 일 하셨어요? 아, 원래는 건축 설계 회사 다니는 아~ 네, 직장인이었어요. 네. 또 그런 말이 되지. 이제 조금 신뢰가 가기 시작했어. 그지 그지. 네. 나름대로 신경을 썼네 디테일. 네. 이게 지금 그 전체적으로 보면 접근하기가 사실 차량으로 외에는 이게 사실 쉽지가 않거든요 이거요. 제가 찾다 보니까 이렇게 좀 높은 데를 찾으려고 하다 보니까 여기가 괜찮아서. 아, 일부러 높은 곳을 찾으신 거예요? 왜냐면 이제 이게 작동을 하려면 네, 일반적인 그 실내 레스토랑에서는 약간 소화하기 어려운 높이여서. 근데 사장님 너무 진짜 같은데 여기. 진실함이 묻어 계시네. 근데 손님들이 오시긴 하시나요? 네, 저도 처음에 조금 걱정을 했는데 생각보다 여기 근처에 조금 신도시들이 있어서 맞아. 아기 키우시는 어머니들이 좀 주로 여기를 많이 좋아하시고 신기해서. 조금 이제 맘카페 소문이 나기 시작하는 딱 그 단계 정도 됐습니다. 그치, 애들은 또 이런 거 보면 맞아요. 좋아하니까. 네. 약간 주유소가 옆에 있어서 맞아. 그거는 뭐 드라이브 인 뭐 요새 그런 거 많이 하니까 그지. 좀 외국 같아. 그래서 좋아. 외국 근데 외국도 약간 이런 게 있어. 아, 헷갈려서 미치겠네. 나는 햄버거가 내려오는 걸 보고 싶어요. 어떻게 내려오는지. 네, 주문을 그러면은 키오스크에서 직접. 아, 키오스크에서. 네네네. 테이블 3번으로 하면 되죠? 네. 그냥 치즈버거. 나는 하와이안 버거 치즈 먹어보겠어. 없어. 확실히 없어, 없어. 뭐, 치즈버거 이거 가짜야, 여기. 치즈버거는 없다고? 치즈버거 없어? That is crazy. 잠깐만.
사이드. 아. 한국 감자튀김. 원 칠리 치즈. 아니야, 난 트러플. 머쉬룸 추가 하나 해주세요. 네, 머쉬룸도 넣어주세요. 코우슬러 두 개, 코우슬러 두 개. 저 미니메이드, 미니메이드. 어, 재밌어. 뭐가 진지해지. 엄마, 지켜. 엄청 싸워. 야, 아니 이게 너무. 이게 죄송합니다. 코우슬러 두 개, 코우슬러 두 개. 진짜 많아졌어. 왜? 우리 이거 기계 어떻게 만드냐. 왜. 근데 내가 보기에는 이런 거 해놓으려면. 많은 시간이 필요할 것 같아. 그러니까 이거 이게. 아니, 저 먹은 줄. 아, 이거 가짜라고? 여기 좀. 야, 여기가 가짜라고? 말이 안 돼, 가짠 게. 믿기지 않아. 아니, 근데 안 먹는다면서 왜 다 세트를 시켰어요? 이왕 먹는 거. 싸가려고. 맛있어 보일 거야. 아, 이왕 먹는 것도 그렇게 해야지. 일단 내가 햄버거를 먹어보면 알아. 오빠, 저 햄버거 전문가예요. 난다. 어, 뭐 하나 내려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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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3번 테이블 주문하신 치킨버거 먼저 내려갑니다. 네, 고맙습니다. 야, 끝이고 뭐 니까지 들어갈 줄 알았어. 니까지 들어갈 줄 알았어. 아니 냄비로 와, 냄비로. 아니 이거 찌개 냄비에 오는데? 야식용도 아니고 냄비로 와. 아니 근데 이게 냄비에 온다고? 이건 다시 갖다 줘야 되나? 이거 어떻게 해야 되나 이거? 갖다 줘야 돼 다시. 다시 갖다 줘야 돼. 아니 잠깐만 이거 너무 웃긴다 이것도. 잘 만들길 잘 만들었는데. 진짜 빠르다. 또 내려온다. 와, 내려온다. 저희 주문하신 다른 버거들도 내려갑니다. 네. 오! 와! 재미는 있네. 진짜. 아, 재미는 있다. 아, 요건 재밌네. 어, 이거 오는 게 너무 와, 귀여워. 재미가 있네. 야, 이거 무슨. 아, 재미는 있다. 야, 스타워즈 같다, 스타워즈 그냥. 야, 요거 재미는 있다. 이야. 손님 많을 때 이거 재밌겠다. 재미나네. 이것도 드셔보세요. 재밌네. 아, 오늘 재밌다. 이 냄비는 어디다 갖다 놔야 되지? 사장님! 이거 제가... 어떻게 해야 돼? 이거 이렇게 했어. 아, 그 드신 거는. 저기 통이 있거든요. 저기 트롤리 네, 그래서 여기 이렇게 돌아갑니다. 보시면은 이렇게 돌려서 이렇게 하면은 자동으로 빠지게. 네. 아, 이렇게 저희가 직원들이 수거해서 이제 챙겨가는 시스템으로. 내가 봤을 때 우리 젊은 그 사장님이 연구를 많이 하시면서 계속 개발 중인 것 같아요. 뭔가 개발 중이에요. 보완하고 이런. 잘 먹겠습니다. 언니 햄버거 진짜 먹자. 근데 와, 이 햄버거 좋아하지? 맛있다. 맛있지? 응. 안에 어머 실하네. 여기는 진짠가 보다. 먹겠습니다. 야, 진짜 맛있다. 와. 치킨 요게 크리스피해. 바삭바삭. 이것도 케이준 스타일이야. 와, 치킨 먹으면 엄청 맛있다. 아니, 감자튀김 너무 맛있다. 그치? 맛있지?
진짜 맛있다. 이 소스가 엄청나요. 너무, 너무 맛있어. 맛있어, 어때요? 이거 트러플 감튀가 이거 여기가 이거 히트 상품이네. 근데 사람이 배부르면 왜 배부르잖아요. 이렇게 안 먹거든. 진짜 맛이 나. 그러니까 배고픔을 담았어. 맛은 진짜야, 맛으로. 오빠 지금 다 먹었어요. 맛있어. 야, 마술은 진짜야? 마술은 진짜 다 맛있는데? 근데 나는 수제버거 굉장히 많이 먹어봤어요. 내가 그 먹었던 수제버거들은 굉장히 그 안에 육즙이 뭐가 엄청 뭐가 많아. 그리고 막 질질 흘릴 정도로 막 이게 젖어있거든. 맞아. 이런 종이들이. 근데 그렇지가 않아가지고. 여기 너무 좀 고급진데 맛있어. 그렇게 먹기 원하진 않아요. 그렇지? 그렇지? 나도 원래 아 혼잣말? 어. 혼잣말. 혼잣말이었어요. 나도 혼잣말이었어. 야, 이거 너무 어렵다. 중요해. 뭘 봐야 보는지가 진짜 중요해. 어디 보자. 에? 사장님의 건축 시공 기술사 자격증. 자격증. 딴 지 얼마 안 되셨네요. 합격일이 2020년 8월 14일이야. 근데 왜 갑자기 이거 한 달 전에 땄을까? 미리 땄어야 되는 거 아니야? 야, 이것도 의심스럽네. 롤러코스터. 야, 똑같네. 진짜가 맞네. 독일에서 봤다라는 거가 우리 사장님이. 깜빡하면 속을 뻔했어. 뭐냐면 이거 보고 여기 진짜다라고 생각을 이만큼까지 했다가 다시 생각을 해보니까 냄비나 이런 게 너무 똑같은데 이거 봐봐. 제작진이 보고 이거는 그냥 베낀 거야.